네.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인연법이라는 말이 어떤 얘기? 인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이 닿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흔하게 이제 댓글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오빠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여친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인연법에서 근거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영원히 내 옆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달이 됐든 보름이 됐든 며칠이 됐든 돌아는 와. 돌아는 와서 내 옆에 잠깐 밥이라도 먹고 내 옆에서 잠이라도 자고 소주라도 한 잔 먹을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다른 제자분들도 다 해요. 그런데 헤어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났어. 응? 저 사람이 떠났어. 다시는 못 볼 거야. 울죠. 근데 만나지게 될 사람은 만나진다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사주를 보면 뭐 서른에 만나야 되는데 보면은 서른 하나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돌고 돌아도 만나지게 됩니다. 만나지게 되고 단지 시간이 어떠한 이유에 딜레이가 된 거야. 근데 그걸 또 연검을 띄워서 보면은 삼재 팔란에 또 악연, 이 귀인을 만나기 전에 악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연의 끈을 방해했던 요소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조금 늦게 만났지만 결국에는 만나지고 결국에는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법이야. 그러니까 늦게 만나지더라도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고 떠날 사람은 시간이 내일 떠나느냐 한 달 후에 떠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떠나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사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악연과 귀인과 필연과 숙명과 운명을 본다면 인간은 인간들 틈바구니에서의 생이 속세의 삶이 얽히고 설키게 되죠. 여기에서 서로의 전생의 업을 이렇게 터는 분이 있고 내가 다시 업을 짓는 분이 있고 내가 전생에 받았던 은혜를 또 갚는 기회도 되고 그 원수를 졌던 전생의 인연으로 안갚음을 복수도 하는 거지. 그것이 인간사 속세의 삶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